노물 시세만은 늦추위 속에서도 농촌에서는 일손을 놓지 않고 풍년을 준비하기에 부산합니다. 벼농사가 잘 되도록 지력을 높이는 객토 작업이 한창인가 하면은 각 지역 농촌 지도서별로 영농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같은 땅에서도 더 많이 소출을 낼 수 있는 영농 방안을 일깨워주고 특히 때를 놓치지 않고 제때 적절한 일을 맞추어서 해나가도록 계몽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기계화가 확대 보급됨에 따라서 농기계를 조작하고 수리하는 교육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사철 농사로 한겨울에도 고추와 가지며 딸기 등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촌에서도 주위에 관계없이 일손이 바쁩니다. 특히 동해안의 명태잡이는 올겨울 내내 풍어를 이루면서 어민들에게 흥겨운 뱃노래를 부르게 해줍니다. 대진항에서는 120여 척의 명태어선이 출하해서 하루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동일한 교복을 입고 졸업식을 갖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새학기부터는 교복의 자율화 조치에 따라서 학생들이 개성이 있고 더욱 발랄한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3월에 있을 입학식에 앞서 각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에 대한 대학생활 안내가 시작됐습니다. 학부모를 동반한 신입생들이 학사 일정과 공부하는 자세 등에 관해서 익히고 있습니다. 합숙 생활을 통해서 협동심과 일체감을 높이고 진지하게 토론도 벌이는 한편 다채로운 오락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미혼학으로 젊음을 불사를 것을 다짐했습니다.